자, 뭐냐면 나는 특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겸손하라고 했지만 뭘 자꾸 겸손해. 씨발, 난 존나 특별한데. 그럴 수 있어요. 알겠어? 예.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 알겠어? 어쨌든 니네는 지금 뭔가를 배우는 단계잖아 아직. 그치? 네. 공부를 떠나서 인생도, 그죠? 그럴 때는 그 나는 특별해, 뭐 나는 씨발 나 천재 아니야? 이런 가끔씩 이제 소름 돋는, 그지? 선생님도 다 느껴봤어 어렸을 때. 알겠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쨌든 내 인생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도 그냥 보통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냥 노력을 많이 한 거구나. 알겠지? 박지성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박지성도 걔가 국가대표에 늦게 선출된 거지만 네. 이제 20살 정도에 이제, 왜냐면 그 전 뭐 청소년 대표 뭐 이런 걸 하진 않았으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 아니니까. 네.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국가대표 됐을 때, 박지성이 국가대표 됐을 때, 그리고 그 네덜란드 리그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에도 갔을 때, 그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자기 인생을 계속 더 큰 팀으로 리그로 옮겨가면서 겪어봤잖아. 근데 그런데 느꼈어요. 그냥 박지성은 뭐 이제 그 히스토리 보면은 거만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지만, 그지? 그 사람이 이제 느낀 건 그럴 거야. 아, 그 거기서 왜냐면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그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선수들 보면서 아, 내가 축구를 재능으로 잘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구나, 나도 좋아했고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력으로 뭔가를 얻는 부분 있지?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 노력으로 얻는 부분은. 근데 그거를 얻고 나서는 거만해질 수 있지만 왜? 더 큰 물이 있거든 항상.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애들은 거만하잖아. 뭐 재벌 3세 이런 애들. 왜 거만해요 그 애들은? 돈 많아서. 너? 돈 많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왜? 노력 없이. 노력 없이 얻은 거니까 거만한 거야. 싸가지 없고. 좋겠다. 얼마인지 알겠어? 부럽죠? 예. 그럼 다시 태어나든가. 다시 태어난다고 또 거기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잖아, 그지? 자, 볼게요. 관계되면서 와. 자, 우선 요거 보면 돼, 요 예문. 자, 뭐 탄생 배경이라고 했잖아. 자, 보면 This is the thing. 선생님 들어준 예문이랑 다 똑같은 거야. 자, 이것은 그것이래. I want it. 나는 그것을 원한다죠, 그지? 자, dusting하고 it하고 어때? 같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바꿔줄 거야. 그래서 this is the thing까지 적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요. 사물. 그치?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뭐 적은 거야? 위치. 위치. 요 it 대신에 위치 적은 거죠? 네. 그것, 을이지? 그러니까 목적격 위치를 써준 거죠? 네. 목관대. 네. 자, 위치 대신에 뭐든 써도 돼. 위치 말고 못 써도 돼요, 여기. 그. 위치 말고 못 써도 돼요. 댓. 관계대명사 댓도 있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적어! 안 적혀 있으니까. 네. 알겠어? 댓도 써도 되죠? 네. 그리고 I want 쓴 거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해석해봐, 민호가. 이것은 그것이야.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야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줬어요? 자, 요 the thing that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로 바꾼 게 뭐다? What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the thing이 요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자, 지금 what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것.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왓슨 해석 어떻게 해? 무엇. 그래서 해석할 때 선생님 얼른 어떻게 알려줬어요? 무엇이나 뭐뭐 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자연스럽기만 하면 우리말로.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he thing 대시 왓이지만 the thing만 선행사가 아니야. 여기도 봐봐. all that. 대디아한 모든 것. 위치야한 것. something이나 anything도 되죠? 대디아한 네. 어떤 것. 이런 게 다 왓이야. 알겠어? 몰랐어? 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이제 물어볼게. 어떤 문법 문제에 대시냐, 왓이냐 물어봤어. 알겠어? 네. 그럼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자,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 뭐냐? 선행사. 꺼져.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 불완전하냐? 알겠지? 네. 자, 뒤가 완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아직 하면 안 되나?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할까? 꺼져, 꺼져. 좀 이따 할게요. 알겠지? 네. 좀 이따 나오고. 자, 근데 보면 이걸 먼저 봐. 자. 얘 위치도 왓도 관계대명사니까 지금 뒤에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얘 뭐 없어요? 목적어. 목적어 대신 쓴 거니까, 그지? 얘도 목적어 이때 쓴 거니까. 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왓을 이 더싱 선행사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절이래요? 명사절. 그럼 절하고 구가 뭐야? 절하고 구의 공통점. 절하고 구의 공통점 뭐예요? 몰라, 안 떠올라? 자, 단어들이 두 개 이상 있는 거지. 단어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야. 네.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이면서. 알겠어? 그럼 절하고 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차이를. 문장 어디 나갔는데?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의 개념이 있는 거고, 네. 구는 주어 동사의 개념이 없는 거죠. 알겠어? 네. 자, 이 절이나 구가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명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고, 형용사처럼 쓰이면 명사 절, 형용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볼까? What I want야. 자, 단어죠? 네. 요 안에 지금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절이야, 구야? 절이요. 절이야. 근데 얘가 뭐처럼 쓰인대? 명사. 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갈 수 있는 자리. 명사는 어디 위치에 갈 수 있어? 명사는 목적어, 주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잘 들어. 네. 자, 봐봐. 이거는 너희들이 까먹게 돼 있어. 네. 한 번 들었는데 다 안다? 그럼 뭐야 그게? 천재. 그치? 네. 근데 보통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 번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지금 집중해서 들어서 들었다고 해도 다음에 또 까먹어요. 예. 알겠어? 예. 근데 여러 번 들으면 알게 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도 집중하라고. 박준호 손톱 뽑아버리기 전에 손톱 보지 말고.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럼 볼게. 명사가 우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는 거. 명사. 그래, 민호 해볼까? 민호. 민호도 명사야. 고유명사. 네. 자, 민호 is a student. 민호는 학생이다. 지금 어디 자리에 간 거예요? 주어. 주어 자리에 간 게죠. 명사가 I hate 민호. 나는 민호를 싫어한다. 졸라 싫어해. 어디 자리에 간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 그죠? This is 민호.
뭐 he is 민호 해도 되고 네. 자 얘는 민호야 그죠? 네 이거 어디 자리에 간 거예요? 저, 부어 부어죠 부어 네. this is, he is 민호, he is a doctor 이꼴의 관계 알겠지? 네 자 그러니까 명사가 지금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이거? 네 그러면 저 왓절도 명사절로 쓰이는데 그럼 저 왓절도 어디 어디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저거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주어죠 저 what I want를 주어자리에 써볼게 자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a girl 지금 어디 자리에 간 거예요? 여기 what I want 들어가는 거야 여기 네모가 주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걸이다 걸이다 알겠어요? 네 I love 아니죠 She doesn't know what I want 그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 그래 이건 무엇으로 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무엇이나 무모하는 것 자연스러움으로 하면 된다고 네 원하는 것으로 해봐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 모른다 되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want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네모칸 what I want 들어가는 게 다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뭐 그 말이야 정말이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 안 돼? 네. 돼요? 여기까지 지금 써져 있는 거 다 우리 선생님이 이해시켜 준 거야 네 이해는 누가 시켜주는 거? 선생님 내가 기억하는 건 누가 하는 거? 본인 니네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을 보고 문장에서 무엇을 쓰는지 해봅시다 여기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각자 프린트 있으니까 해석시켜 볼 테니까 해 자 민호부터 What he wants to have 해봐 그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우리말로 어색하잖아 네 그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는 새로운 컴퓨터이다 의미는 알겠지 그가 원하는 것은 근데 have가 빠졌잖아 갖기 원하는 것 그래 갖기를 이 to 부정사가 여기선 또 얘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갖는 것을 원하다잖아 네 그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컴퓨터죠? 네 자 저 왓절이 지금 어디 자리에 쓰인 거예요? 왓절이 주어 주어 이해되죠? 네 자 그 밑에 거 2번 준서에서 What he said made me angry 그래 그가 말했던 것은 뭐 말한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가 말한 것은 얘 뭐로 쓰인 거예요? 주어 그지? 네 자 This is exactly what I have wanted 민호 해서 이것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 have pp니까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have pp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 이것은 정확히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원해왔던 것이다 This is what I want 네. 자 그러면 저 what I have wanted는 뭐로 쓰인 거예요? 그래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로 쓰인 거지 틀렸죠? 네. 여기 해놨는데 보어라고 안 해요 보어 위에 적은 거 아래 적은 거야? 자, 위에 보어 네. 여기서 이해해야 돼 자, 4번 The shop didn't have what I wanted 준서해서 그 가게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죠 내가 원하는 것을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네 자 여기 what I want 똑같지만 얘는 보어로 쓰였고 얘는 목적으로 쓰인 거야 둘 다 명사적이고 자 5번 민호에서 Really 어떤 뜻이에요?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것에 그냥 그가 말하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 이거는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 왜? 것에 라고 했었는데 것을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좀 이상하잖아. 것에 의존. 온. 온. 전치사. 네. 전치사 다음에 나온 건 뭐? 전치사의 목적어. 꼭 을을이라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네. 이해돼 안 돼? 네. 고쳐놔 이거. 목적어 이거 보호 여기 여기 지우고 여기다 보호 적어놔. 통일성 있게. 아 그. 저는 항상 아래에 적기 때문에 이게 이거 물씹으로 다 옆에다 적어놓고 이거만 아래 적어놓고 선생님 알겠어?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 이거지. 네 그리고 지금 왜냐면 여기 C라고 적어놨어 여기. 아 이거 알겠어? 네 네가 이거 잠깐 졸았나봐 학교가 좀 풀릴 때. 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관계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라고 돼있죠? 네 우리 다 했던 거야 이거. 우리 이거 학교 진도 들어가기 전에 문법 다시 한번 싹 훑었지? 네 그때 집중해서 했으면 이게 다 알아야 돼. 그러나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야. 알겠지? 네. 자 선생님이 말했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공부 존나 잘했던 사람이야. 네. 그지? 근데 선생님이 요 영어의 체계를 이해한 게 언제인 줄 알아? 과외. 어? 과외하면서 과외. 과외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봐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전체 체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르쳐야 되니까 준비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꼼꼼히 보고 더 찾아보고 내가 이거 모르겠으면 막 찾아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책을 과외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하니까 어떤 책을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책을 한 두세 번 막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때 딱 떠올랐어. 어? 서울대 간 새끼들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알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거야. 알겠어? 네. 그리고 외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어. 외국어의 기술이라는 옛날에 베스트셀러. 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언어의 기술, 뭐 싸움의 기술, 뭐 그것처럼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랬어? 네. 근데 외국어의 기술 누가 썼냐면 2002학번 고려대 그 영어 교육과 학생이 썼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썼어. 1902년이요. 1902년이시야. 2002년. 아, 02학번. 예. 알겠어? 네. 자, 근데 얘가 뭐냐면 거기 이 책은 좋지 않아요. 그때 한참 유행을 탔을 뿐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거에 머릿말은 선생님이 저거 해. 인정. 이 새끼가 왜 이런 책을 쓰려고 했는지를 인정. 왜 그런지 알아? 머릿말에 이렇게 써있어요. 저기 문법책과 어휘책을 수십 번 읽고 알겠지?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에세이집을 아이비리그가 에세이집이라는 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야. 알겠지? 뭐? 야, 봐봐. 아이비리그 우리나라로서는 서영고라고 했잖아.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야. 네. 대충 써요? 아니요. 존나 꼼꼼하게 잘 쓰고 어법 이런 거 틀려요? 예, 아니요. 아니겠죠? 네. 그치? 그러니까 그 에세이즘을 수백 번 뭐 따라 써본 결과 영미법 체계를 이해하게 됐대. 선생님이 요거를 보고는 이 책은 그지 같지만 요 머릿말은 선생님이 인정. 왜? 아, 이 새끼도 나와 같은 걸 느꼈구나. 책에? 뭔가를 뭐 하다 보니까 요새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이비리그 에세이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알겠어? 네. 한마디로 여러 번 보면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걸 영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선생님이 언어적인 감각이 존나 뛰어나서 영어적인 감각, 외국어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뛰어나서 꺼져! 그냥 책 한 권이 머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지적질 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니네도 뭐 하면 된다고? 수십 번? 여러 번 보면 된다고. 네. 다만 여러 번 보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이해는 하려고 해야지 여러 번 보는 게 되고 눈으로만 본다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여러 번 자꾸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봐야
이해가 돼요. 여러 번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라고. 네. 기억에 남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 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제 볼 건데 제한적 용법과 계절적 용법 때 제한적은 이제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때. 네. 자, 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냐면 여기 봐봐. I have two computers. 나는 두 개의 컴퓨터가 있대. Which are broken이에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해? 나는 두 개의 컴퓨터가 있다. 그것들은 망가졌다. 에? 관계대명사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아니요. 박준서 어떻게 해야 돼? 망가졌다. 그쵸. 아. 나는 부셔진. 이 표시돼 있잖아.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뭐해? 이 의미를 왜 표시를 저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자, 필기는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려고. 나중에 알아보려고. 그치? 예. 야, 요 표시를 해놨으면 이걸 나중에 알아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못 알아보면 써놔야지 여기다. 수시 꾸며준다. 뭐 이렇게 설명해준 거야. 자, 그래서 뭐야? 부셔진 두 개의 컴퓨터가 있다잖아. 그죠? 네. 자,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꾸며준다고 배워. 그게 무슨 용법이야? 제한적. 왜? 한정해준다. 여러 또라이들 중에 빠박이 또라이. 한정. 한정해준다. 제한해준다. 영어에서 제한, 한정, 수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꾸며준다는 거야. 형용사처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절하고 그 개념 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단어가 모여있네. 그죠? 네. 그럼 절 아니면 굳이? 네. 여기 주어 동사 있어 없어 박준서? 없어요. 박준서. 구. 왜 없어? 이 씨부러야 주어 동사 있지. 아, 그렇네.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럼 구야 절이야. 절. 근데 얘가 지금 뭐 했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절이라고 해야 돼? 명사를 꾸며줬잖아. 명사. 목적. 명사를 꾸며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야? 형용사 이 새끼들아. 형용사. 아... 명사를 꾸며주면 쟤는 무슨 절이라고 한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 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절?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야. 아... 알았어? 어. 네. 자, 절 구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본 거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돼. 이해됐지? 네. 자, 근데 계속적 용법에는 뭐가 표시돼 있어요? 콤마. 콤마. 이 콤마를 찍으면 계속적 용법이래. 근데 요거는 왜 해석 안 적었어, 이 씨부럴. 자, 해석해봐. I have two computers. 나는 두 개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 네. 콤마 위치 어떻게 해석하래요? 이거 중요한 거야. And day. 그리고 그것들은 컴퓨터 두 개니까 day로 받은 거지? 네. Are broken. 부셔졌다, 망가졌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래. 자, 콤마가 없으면 꾸며주듯이. 콤마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이해되는데? 네. 어? 근데? 한번 봐봐. 요 두 개, 선생님 해석할 테니까. 나는 부셔진 두 컴퓨터가 있어. 나는 컴퓨터 두 대가 있는데 걔네들은 부셔졌어요. 뭐 의미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지 않아? 똑같아 안 똑같아 의미? 비슷해 안 해?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 어디가 다를까요? 콤마. 아이씨. 해서 의미에서 의미. 의미에서 위에는 두 개 이상 횟수가 있는 거고 밑에는 두 개만 있는 거고. 그쵸. 위에는 부셔진 컴퓨터가 두 대인 거야. 컴퓨터는 더 많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그 중에 부셔진 컴퓨터 두 대가 있는 거고. 네. 밑에는 컴퓨터가 얘는 딱 몇 대만 있어요? 두 대. 두 대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부셔진 거고. 네. 알겠어? 네. 선생님이 들어줬던 예문에서 뭐였어? 나는 두 아들이 있다. 어떤 아들? 의사가 돼. 아, 네. 그리고 콤마 찍으면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의사가 되었다. 네. 그것도 아들 수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콤마를 찍으면 이거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 다른 거야. 다.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살려줘야 된다고. 뭐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꼭 해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and, but, for. 한마디로 접속사를 써주는 거야. 앞에 뒤에 내용이 약간 역접의 의미다. 그러면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대명사로 바꾼다. 이 대명사는 이 day 이걸 말하는 거야. end day로 바꾼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콤마 왔다 콤마 대세는 계속적 용법이 없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는 여섯 개를 선생님이 알려줬죠. 자, 우선 콤마 후 콤마 후즈 콤마 훔 콤마 위치 콤마 후즈 콤마 위치. 자, 그럼 얘는 해서 어떻게 해? 콤마 훔은 그리고로 하면 그리고 하늘은 그리고 그 사람 들은 들인지 사람인지 몰라. 네. 은이죠, 은. 네. 박준서 이 밑에 콤마 후주는 들 이 훔 들 이씨 이거 그 사람 들 이 훔 이 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이 바보야. Whose 그리고 그 사람 의 콤마 훔 들 들이에요? 후의 복수가 훔이야? 아니요. 근데 왜 들이라고 해? 병 한번 해봤어. 병 뭐예요? 훔이 뭐야? 후에 을 을이죠. 을 목적어잖아. 목적격. 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라고. 네. 그냥 머리를 거쳐서 나와야지. 머리 안 거쳐 그냥 여기 여기서 이렇게 똑그려서 나오면 그런 생각. 을이잖아. 을 이해돼 안 돼?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콤마 위치는 뭐야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그리고 그거 은 그리고 그거 의 그리고 그거 을이겠죠. 자, 근데 선생님 물어봤었어. 자, 후, 후주, 훔은 형태가 다르잖아. 네. 요, 요거만 보고도 은인지 을인지 을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위치 위치는 형태가 똑같네? 근데 언제가 은이고 언제가 을인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해서 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 앞 앞에 앞에? 가 아니라 앞에 앞에? 네 앞에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아니요. 컴퓨터니까 그리고 그것 을인지 은인지 어떻게 알아요? 컴퓨터 보고 알 수 있어요? 어... 아니요. 뭘 보고 알아요? 봐, 잘려봐봐. 뭘 보고 알아요? 해보 해석? 해석 어떻게 해봐? 나는 두 개의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그것 아 콤마 콤마? 콤마는 씨발 그리고 뭐 콤마를 허언하고 있는데 어? 뭔 헛소리 하고 있어 씨. 콤마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거고 위치는 그것은이다. 그리고 그것 은인지 을인지 어떻게 해봐? 그 계속적용법을 구별하는 거지. 아, 이 위치를 보고 은인지 을인지 알 수 없잖아. 똑같은데. 그럼 다른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콤마 위치, 콤마 위치 똑같은데. 아, 그 뒤에 뒤에 뒤죠 뒤.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자, 뒤에 얘는 뭐가 와야 돼? 뒤에. 동사가 와야 되죠, 동사. 네. 그래, 얘가 주격이니까 동사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주어.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네. 이것도 근데 다 했어, 다. 다 했어, 모르겠어. 자, 여기 이게 여섯 가지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콤마 대시나 콤마 왓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 없어? 뭘 의미야? 후주, 위치, 후주, 위치밖에 안 했는데 없어요. 없잖아. 이건 안 쓴다고. 지금 이게 그 말이라고. 콤마와 콤마 대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문법 문제로 나와요? 네. 알겠어? 학교 시험에서. 자, 이거 뭐야? 이거 뭐 해보라는 거야? 시구를. 자, 해볼까요? 해서 이거 해볼게. 이거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바꾸는 거나 바꾸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시험 나왔으니까 1번 해봐 박준서 탁!
해석하라고 씨. 아. 1번. 저는 옆집 빅들이 집에 준서. 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준서? 아니요. 근데 왜 안 해? 몰라. 빨리 해! 씨, 손이 푹 마려. 나와보세요. 빨리 해! 아, 다음 거에서 할게요. 야, 지랄하네! 제가 지금 해드릴까요? 안 돼, 박준서 해, 빨리. 이게 다 써져 있는데 뭐, 씨, 빨리 해. 뭐? 넥스트 도어? 옆집? 아하. 스트레인지? 아하. 뭘? 걸리겠다 그냥. 다음 거는 심지어 더 모르겠는데 박준서의 다 어휘 실력으로는 어? 박준서의 어휘 실력으로 2번은 더 모를 것 같은데 혹시 1번 왜 1번 뭘 못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런 거? 대학교에서는 25살 이상하다. 아하. 지금 씹으러 여기 배우고 있는 포인트가 콤마인데 이걸 제한적 용법으로 해석해. 콤마를 찍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계속 좀 이거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해석하라고는 안 나오겠지만 그럼 차이를 알아야 될 거냐? 이 콤마가 없는 거랑 콤마가 있는 거의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콤마 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써져 있는 엔드이라고. 네. 여기 위에서 말해준 거 그대로 써져 있잖아. 박준서 해봐! 탐! 콤마 후! 그리고 그는 Live next door to Kate. Kate 옆집에 있다. 사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예. 해석을 적을 때 탐! 그리고 걔는 Kate 옆집에 사는데 is rather strange. 다소 이상하다. 낯설다. 알았어? 네. 자, 이 strange는 우리가 해석은 이제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한 거는 이렇게 낯선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숙하지 않아서 낯설다. 그게 이상한 거야. 그치? Strange manner는 낯선 사람. 낯선 남자. 그 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 이방인. 낯선 사람. 너희 같은 애들 이상하다. 그건 뭐야? Weird. 또라이 같다. 이 weird. 니네가 네. 이상한 거는 weird라고 하는 거야. 아. 저거는 낯선 거. 알겠지? 예.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거 빨리 해. The, this famous picture 이 유명한 그림 은 콤마 위치 was 그리고 그거 은 was damaged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그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연결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쓸 때는 is worth 가치가 떨어졌다 아 높아졌다 높아졌다 가치가 있다 어, 높아가 어딨어 가치가 있다 예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다 있다 이래서 모르겠어 이건 뭐로 바꾸면 돼요? and it 또는 뭐 this 예. that 상관없어 자 I said nothing 어 나는 준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 콤마 위치 그것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죠? 네 어. and is로 바꿀 수 있고 자 이 rained all night 밤새 비가 왔다 그리고 그것은 was good for the garden 저는 긍정적이게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네. 내용이 하나 있어.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요 위치의 선행사. Nothing. 이시 가리키는 거. 내가 말한 또는 거. 위치의 선행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그녀를 화나게 전체. 그래, 앞 문장 전체지. 네. I said nothing. 알겠어? 네. 앞 문장 전체. 적어놔. 중요한 내용이니까. 고등학교 때.
연필로 적어보 대신 학교 프린트니까 연필로 학교 프린트니까 학교 건 누가 제일 중요하고 누구 필기가 제일 중요하고 나? 학교 선생님 필기가 중요하잖아 이건 지금 우리 필기고 그러니까 연필로 적으라고 색깔 펜으로 적지 말고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안 해줬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바이 바이 최라고 적으면 필기 뭐? 필기가 돼 있어 학교 프린트에? 네 잠깐만 밑에 졸업번호 따다다 따다 따다 이민호 이 씨부를 저거 그럼 빨간색으로 적어 이 새끼야 빨간색으로 자 졸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친구 거 민호는 네. 친구 많다며 그럼 친구 거 빌려서 필기 해놔야지 씨 네 친구 없는 박주사도 필기가 돼 있는데 자 밑에 거도 보세요 자 밤새 비가 왔어 그리고 그것은 정원에 좋았다 네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비라고 하면 안 돼 비는 지금 명사가 아니야 동사야 그럼 위치가 가리키는 거 한국말로 써라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밤동안 비가 온 것 내린 것 그래 밤에 비가 내린 것 이거야 알겠어? 네 요 위치도 똑같아요 밑에네요 뭐야 It rained online 이거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안 돼.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밤새 비가 내린 거 문장 전체를 받았으니까 동사도 물어본 거야? 동사 물어본 거야? was. 어, was 단수 문장을 받을 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생략을 봅시다. 생략. 자, 선생님이 말해준 거 그거예요. 자, 해석해봐 이번에 박준서. Look at the boy. 소인은 알파. Who is sleeping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자고 있는. 그래, 나무 밑에 자고 있는 소녀를 봐. 그지? 네. 자, 민호. This is the book. 이건 책이다.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ING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PP일 때는 어떻게 괄호가 어떻게 쳐져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랑 뭐를? 비동사를 같이 생략을 할 수 있대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되죠? 네 이해돼? 네. 어려워 안 어려워? 이지 근데 존나 어려운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니네가 이게 이렇게 생략이 돼 있잖아? 몰라요 몰라 해석을 못해 네 관계대명사 해석도 못했는데 이제 그거를 할 줄 알게 됐는데 이제 이게 생략이 되니까 몰라요. 또 하나의 난관에 고닥친단 말이야 네. 중요한 거라고 우리 그래서 수업할 때 맨날 해주는 거잖아 여기 뭐 생략? 이 뭐 생략? 막 계속 말아. 알겠어?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또 변형을 해요. 우리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자, 요 형태는 요거 생략된 형태나 요거 써준 형태 두 가지밖에 없어. PP가 꾸며줄 때. 자, 근데 요 ING가 꾸며줄 때 요렇게 될 때 있죠. 알겠어? 요거는 요것도 하나 써놔. 나는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문법 하나 틀린 데가 있어. 선생님이 틀렸어. 이거 쓴 거 좀 찾아봐. 아, 후, 비동사가 들어가요. 이 씹으로. 아니라고. 네. 자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 후 이제 있는 거
네. 그 소녀를 봐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소녀를 봐. 후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 맞잖아. 네. 이거 없어도 그러면 그때는 뭐가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라고. 자 여기도 관계대명사 후잖아. 후. 그럼 이렇게 꾸며줘야 될 거야. 네. 똑같잖아. 소녀를 봐 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소녀를 봐.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형태, 요거 생략된 형태, 생략되지 않은 형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고. 내용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이해되죠 그거? 네. PP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생략 안 된 형태랑 두 개 생략된 형태랑 두 개밖에 없다고. 네. 뭐 요거만 생략되거나 요거만 생략 그것도 틀린 거예요. 네. 알겠어? 근데 여기서 그거 막 그거를 그게 아니라 뭐 생략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선생님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어. 저거 잘 뚫어진 게 뭐고 이거 뚫어진 게 뭐고 보여.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박준서 뭐야? 왜요? 어? 왜요? 왜요? 씨발. 선생님 선생님 좀 이봐. 유튜브 보다가 어제 M870 샷건 진짜 총처럼 나가는 거 비비탄 총. 네. 어? 구매해야 되겠어. 어? 많으니까요. 모르겠어 그거. 어디 건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쇼츠에 나와가지고 막 존나 많더만. 네. 근데 그 실총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의 그게 뭐야 박준서 어디가 틀렸어. 박준서 대답해야지 빨리 쉬지. 대답하라고요? 그래. 아니 근데 갑자기 뭘 갑자기 아까부터 물어봤는데 5분 전부터 물어봤는데 책상에다 끼지끼지 낚시하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교육이 저한테 대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대상을 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상을? 여기 시발 두 명밖에 없는데 대상이 어딨어? 두 명밖에 없는데 무슨 대상을 말하고 씨. 어디야? 문법 어디가 틀렸어요? 이 문장에서 틀렸어. 앞에 걸 잘 보고 여기 봐. 밑에 문장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 이런 무식한 새끼들. 답답하다. 어? 어디가 틀렸어요? 저거 이씨발. 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뒤에 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켜야 돼? 선행사에 일치시켜야 돼. 왜? 더 보이가 더 알지. 보이가 후고 후가 더 보이니까 이 슬립의 주어는 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S 붙어야죠. 네. 그래서 여기도 못 쓴 거고 is 여기도 was 여기가 북스면 북스면 아 were were 보이지면 아 are 알겠어? 네 저거나 이것도 표시해놓고 적었어? 네 저 새끼 적었나 봐 적었어 적었어요 적었어? 확실해?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